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와 음악사입니다. 완연한 겨울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너무 쌀쌀해요.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요. 자, 오늘은 프로쇼로 프로젝트 파일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제가 다 수정을 했고요. 또 프로젝트 파일로 저장을 해서 올려드리는 겁니다. 잉크 번짐, 포토 슬라이드. 원래는 원본 영상은 이게 아닙니다. 근데 제가 좀 수정을 했어요. 이미지도 제가 이렇게 해서 요 사용했던 이미지 그대로 임포트를 시켰고요. 나는 이미지는 싫고 동영상을 넣고 싶다 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기다가 요 가을 단풍 동영상을 그 슬라이드에 맞게 넣었으니까 중간중간에 하나씩 집어넣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넣어드렸습니다. 필요 없으시면 그냥 이렇게 다른 폴더에다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동영상 폴더에다가 얘만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사용하시면 돼요. 저는 이미지는 안 넣고요. 그냥 혹시라도 필요하시면 사용하시라고 제가 넣어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잉크 번짐, 포토 슬라이드 왼쪽 마우스 더블 클릭하시고요. 여기 있죠? 프로쇼 아이콘. 그러면 이게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은 미싱 파일이 하나 있긴 있는데 배경음악입니다. 배경음악. 배경음악도 제가 넣긴 넣었어요. 제 노래 하나 넣습니다. 넣었는데 얘가 못 읽어드려요. 음악 자체 그 속성이 틀려서 얘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를 눌러주세요. 확인. 그냥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에러 난거 아닙니다. 미싱 파일 아니에요. 여기 뜨네요. 오디오 미싱 파일이라고. 그죠? 배경음악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1번 슬라이드 그냥 두시고요. 2번 슬라이드부터 시작합니다. 어차피 1번은 슬라이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는 다 들어있어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미지는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넣고 싶다 하신 분들은 여기서 끌어다가 왼쪽 마우스에서 이렇게만 해서 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을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잉크 요 자체가 한쪽으로 나올 수 있는 잉크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미지가 여기가 있는데 인물이 여기가 있는데 잉크가 여기에서 퍼지면은 약간 잘리겠죠. 네, 그것만 좀 신경 써서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파티클 소스도 여러분들이 바꾸시려면 바꾸셔도 됩니다. 예, 전 제가 이렇게 해서 전에 몇번 사용했었죠. 두 번인가. 농도를 20으로 해놨습니다. 저는 요 20으로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좀더 농도를 진하게 하고 싶다, 더 반짝이게 하고 싶다 그러시면 30 정도 올리셔도 상관없습니다. 여기를 선명도를 투명과 짙은색으로 바꾸는 거죠. 여기에는. 그래서 보시고 이렇게 해서 이펙트로 오셔서 이렇게 확인하셔도 됩니다. 네, 여기 반짝반짝 하는 그 파티클 소스가 좀더 진해졌어요. 그래서 이건 하셔야 되고, 아니면 그냥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지 교체할 게 마땅치 않다 그러면 이대로 해서 렌더링 하시면 됩니다. 네, 요 트랜지션 시간대는 만지지 마시고요. 제가 다 설정을 해놨거든요. 요게 요 시간대하고 요 파티클 소스, 잉크 번짐 파티클 소스이고 있죠. 요 시간대하고 맞춰가지고 해놨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2분 32초니까 어느 정도의 영상 길이는 됩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길었으면 좋겠다 하시면 여기서 복사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네, 빈 공간에 대시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복사를 할 것인가 보시고 빈 공간에 왼쪽 마우스 클릭하신 다음에 쭉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네, 이렇게 해서 아니, 왜 이래 또 네, 이렇게 해서 쭉 드래그 하시면 내가 필요한 만큼 슬라이드가 클릭이 되죠.
그러면 다섯 개 넣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고 그냥 마우스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신 다음에 아무 영상이나 되시고 예, 요 클릭된 다섯 개 중에서 아무 곳이나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카피,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면 이렇게 창이 뜹니다. 카피,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여기다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제일 뒷부분에 17번 슬라이드가 되겠죠, 그러면.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창이 뜨시면 여기 패스트. 아니면 키보드 단축키로 하실 때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영어 V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웬만한 건다 아시죠? 복사는 컨트롤 C키고, 네, 카피는 컨트롤 C키, 그다음에 붙여넣기는 컨트롤 V키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보시면 아까 보셨다시피 여기다가 동영상을 놓고 싶다 하시면 아까 제가 넣어드린 가을 동영상 있죠? 네. 그 가을 동영상으로 해서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여기 좀제 컴퓨터는 약간 버벅거려서 동영상을 집어넣으면 약간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그 파티클 안에 들어있는 여기 비디오에 보시면 있습니다. 이렇게 넣어놨어요. 제가 25초 정도 됩니다. 전부 25초, 27초, 28초. 네, 요 영상 길이는 수정할 필요가 없겠죠. 요본 슬라이드 시간대가 다 8초니까 그냥 인포트에서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는 좀 인포트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컴이 약간 이제 중급이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죠. 이러면은. 자, 이렇게 해서 영상을 집어넣었어요. 영상도 뭐 집어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수정할 필요가 없어요. 다돼 있기 때문에 30, 20, 마이너스 10 그대로 다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차이가 나죠. 그래서 요 음악이 나오는 거는 제가 그 영상 편집하면서 렌더링을 한 다음에 파티클을 쪼개가지고 파티션을 쪼갰습니다. 그래서 내 영상에서 내가 그 편집해서 렌더링까지 했던 영상이기 때문에 음악이 나오는 것도 같고 안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음악이 중복될 수 있습니다. 꼭 참고하시고요. 여기 첫 번째에서 음악 소리를 볼륨을 0으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꼭 내려주세요. 안 그러면은 요 음악하고 요 영상에 있는 배경음악하고 그 다음에 내가 넣고 싶은 배경음악을 넣은 거하고 짬뽕이 됩니다. 그래서 꼭 이거는 참고해서 넣어주시고요. 음악 안 나오죠. 이렇게 해서 가을 영상, 동영상이 이렇게 나와집니다. 아니다, 그냥 이미지만 넣고 싶다 하시면 그냥 이대로 하셔도 되고, 요즘 이미지가 없어서 넣을 게 없는데 그러면 그냥 이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미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최대한 빨리, 어차피 이미지는 다 제가 교체를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뭐 하나 넣어라 할 필요 없죠. 강좌 이제. 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1번 슬라이드 말씀드렸죠. 동영상 넣고 싶으시면 동영상을 넣으시고 아니면 이미지 넣고 싶으면 이미지만 교체하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뭐 힘든 점은 없으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교체 빨리빨리 해서 영상 만드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주의하실 점은 요거 잉크 파티클이 요 잉크 파티클 소스가 이렇게 중간적으로 중심점에서 이렇게 퍼지는 게 있고 또 한쪽에서 이렇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 인물 나오는 그 이미지 거기에서 요게 얼굴이 요 얼굴이 중심점에서 항상 파티클이 퍼지면서 얼굴이 다 보이는가 그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플레이시켜서 네, 이렇게 해서 얼굴이 보여지면은 그냥 넥스트 버튼 누르시고 네, 플레이를 한번 시켜보시고 얼굴이 나와지면 이렇게 또 교체해주시고 플레이 네, 또 이렇게 넘어가서 또 보시면은 이렇게 보여지면 그냥 넥스트 누르시면 됩니다. 계속 볼 필요는 없겠죠. 확인만 되면 되니까. 자, 여기도 이미지 교체해주시고 플레이 이쁘게 잘 나오죠. 그리고 요 파티콜 지금 잉크가 칼라로 나오죠. 요 그래다던트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면 요것도 여러분들이 요 칼라로 바꾸고 싶으시면 여기에서 에디트 누르시면 됩니다.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여기 에디트 눌러주시고 여기서 내가 원하는 걸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네, 이 색깔로 바꿔도 되고요.
그러면 이 잉크 번짐이 이 색상으로 바뀝니다. 네, 바뀌었죠? 요 끝부분에. 네, 요 잉크가 이중으로 나옵니다. 하나는 마스크용이고 하나는 요 색상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바꾸고 싶은 색상으로 바꾸시면 되십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도 뒤에 파티클 요거 꿀렁이는 물결 같은 파티클 소스가 워낙 화려하기 때문에 요 그레디언트는 그다지 뭐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이걸로 넣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시는 걸로 바꾸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확인됐으면 넥스트 버튼 눌러서 넘어가시고 다른 이미지로 넘어갑니다. 자, 플레이 시켜보시고. 네, 이런 부분도 이제 얼굴이 보시면 약간 잘리는 게 조금 보이시죠? 그러실 때는 다른 이미지로 이렇게 해서 중간점에서 플레이 시켜서 또 다른 이미지로 교체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것만 조금 신경 써서 해 주시면 됩니다. 뭐, 지금 현재 요 이미지도 좀 잘리죠? 그래서 이미지가 한쪽으로 어차피 양쪽에서 조금씩 잉크가 번지는 거기 때문에 우측 아니면은 좌측에서 이렇게 얼굴이 빨리 보여질 수 있게, 아니면 여기 있는 요 잉크 마스크를 살짝만 당겨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것저것 다 넣는다 안 된다 하시면 여기 좀 당겨주시면 돼요. 크게 확대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마스크, 여기 잉크 있죠? 마스크만 해서 당겨주시면, 늘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만큼은 얼굴이 이제 빨리 나와지겠죠? 면적이 넓어지니까, 마스크 면적이. 자, 이렇게 해서 대충 요 이미지하고 요 잉크 파티클 소스가 그 번짐이 시작되는 곳하고 좀 위치를 좀잘 맞추셔서 이미지가 파티클 이 슬라이드에서 끝나서 바로 넘어갈 때 얼굴이 어느 정도는 다 보여져야 되겠죠. 얼굴이 나오는 반쯤 나왔는데 사라져 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것만 좀 주의해서 만드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끝내기 위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다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그리고 음악 넣으실 때는 제가 그 음악 넣어놨다 그랬죠. 플러스 누르셔서 뮤직으로 들어가면은 바탕화면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노래인데 사용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오디오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넣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마 여기 하면 저작권이 있는데 공용입니다. 공동으로, 예를 들어서 수익이 난다 그러면 공동으로 반반씩 나눠 갖는 그런 겁니다. 노래는 제가 불렀고 음악을, 경음악을 저작권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사용하고 싶다 하시면 집어넣고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다 싶으면 유튜브 스튜디오 있죠?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죠. 유튜브 라이브러리라고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있다고요. 네, 거기에서 음악 하나하나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신 음악으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무료입니다. 저작권도 없어요. 네,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야, 이 노래 진짜 좋다 그런 건 없어요. 그거는 좀 감안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프로시저 프로젝트 파일로 영상 만드는 방법을 배웠고요. 뭐 이제 배운 것도 없죠. 이제 좀 오래되셨고 다 워낙에 영상을 잘 만드시니까 저도 그나마 조금 수월하게 강좌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 빨리 끝내주는 게더 좋을 거예요. 그죠? 말만 그냥 길게 늘어놓고 오른쪽으로 줘라 왼쪽으로 줘라 하는 것보다 이게 더 훨씬 편하실 겁니다. 영상 만드시는데. 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좌의 시와 음악사였습니다. 다음 강좌에서도 좋은 자료와 강좌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